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빠의 나이가 30대 중반인 지금 저의 나이예요. 어릴 때 간혹 제가 처한 환경이 너무 싫어서 부모님을 미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때 아빠의 나이가 되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도 역시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식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이 많으면 부자고, 그런 걱정거리가 없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저한테 직업을 고르는 기준은 돈을 넉넉히 주는 곳, 그리고 그리 힘들지 않은 일이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생각이죠.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BMW 코리아 본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20대 초중반의 여자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면서 회사 차도 필요할 때쓸수 있고,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면 학원비도 지원받고, 자기계발비로 1년에 200만 원, 휴대폰비, 뭐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이럴 때마다 계속 보너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곳에 뼈를 묻으리 하면서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갖고 싶은 가방이나 신발도 사고 싶을 때 사고, 부모님한테 맛있는 것도 불편함 없이 사줄 수 있는 제 20대가 너무 멋있다, 나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나고 저보다 5년, 10년 먼저 입사하신 선배님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저보다도 더이 회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이 딱한 자리만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나의 성장은 그냥 여기까지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아, 좀더 다른 걸 배워볼까? 한 생각으로 제가 캐나다 유학을 선택합니다. 1, 2년 정도만 공부하고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른다고 같이 일하던 회사의 매니저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1년째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막연하게 제가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을 기대하면서 제 2의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저와는 달리 현실이, 밴쿠버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두 명의 수입이 합쳐져도 매달 마이너스인 거예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저희가 계속 빚을 지게 되면서,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제 인생이 너무 우울해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현실만 탓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눈물의 의미가 희망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서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태어나면서부터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제 30대, 40대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두려움, 막막함,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서 제대로 보고 싶지 않은 거부감이 동시에 들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점이었어요. 바로 그 시기에 저는 친언니를 통해서 유스킨이 아이한테 상속해줄 수 있는 사업이야라고 전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인식의 유스킨은 그냥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라면 인맥이 많아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상속이라는 단어가 꽂히기는 했어요. 뉴스킨 사업이 어떻게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상속을 할수 있지라고 알아봤더니, 내가 5년에서 10년만 열심히 배우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면 한 달에 1억 이상도 벌수 있는 엄청나게 큰빅 비즈니스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나랑 내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다시는 돈 걱정 없이 그동안 못 누리면서 살았던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도 있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넉넉하게 편하게 사셨을 수도 있던
그 생활을 내가 다시 갖다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무슨 일이든 하면서 내가 시간을 보낼 텐데 그 똑같은 시간을 이 뉴스킨 사업에 투자를 하면 전혀 다른 멋진 삶을 살겠구나. 박상이라고 이름 갖고 태어났는데 내 인생 한번 멋지게 디자인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2015년 2월 사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LOI 때첫 월급으로 45불 99센트를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1대에서만 5%를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이 저한테 얼마나 귀하고 값졌는지요. 진짜 이거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제가 늘 김범준 사장님 강의를 LOI 때 늘 귀에 꽂고 살았었어요. 근데 김범준 사장님도 LOI 때 첫 달 그 월급을 받은 그 체크를 복사해서 코팅하고 액자에 걸어두는데 그 첫 달 월급의 몇 배를 쓰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럼 나도 이거 영원히 간직해야 되겠다. 저 체크에 공이 3개, 4개가 더 붙게 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마음은 너무 간절했거든요. 근데 뭔가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은 설레고 울렁거리고 하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가 혼자 유튜브 강의만 듣는 걸로는 너무 부족해서 그래, 한국에 유학을 가자. 가서 잘 배워오자. 앞으로 나하고 함께 사업을 할 내 미래의 파트너들이 나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게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살밖에 안 된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제가 한 달 정도 유학을 가요. 남편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일을 하니까 애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더니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면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를 그때 조금 알게 됐고요. 제가 그때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이상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될 거고 애가 크면 클수록 지출해야 될 게 많아지는데 당신이나 나나 지금만 같으면 점점 더 대책이 없고 나중에 애한테 우리 노후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근데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부담인지 잘 알고 있어. 우리 애한테는 나는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갔다 올게. 그동안 당신 너무 고생했으니까 내가 뉴스킨을 성공해서 앞으로 평생 쉬게 해줄게. 나 보내줘서 고마워 하고는 뒤도 안 보고 그냥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강의에서만 보던 랠리장을 제가 제 발로 직접 밟았는데 너무 신기하고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한국에서 있는 동안 제가 스폰서 사진하고 배우고 모닝스쿨, 랠리, 세미나, 미팅 이런 데 다 참여하면서 한 달이 넘게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밥을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번에는 몇 번 엄마를 못 보지만 내가 다음에 올 때는 꼭 성공해서 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올게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정말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을 그때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설레임이 저한테 확신으로 바뀌는 거를 느꼈어요. 너무도 운이 좋게 제가 사업을 결정한 그 해에 글로벌 컨벤션이 있었는데요. 저의 3대 스폰서인 이지영 사장님이 백만장자로 무대에 서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루비도 무대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무대에 오르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도 충분히 하겠는데?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제가 가슴에 꾹 박았어요. 근데 마음은 있었는데 행동이 잘 되지 않는 내가 컨벤션을 다녀오고 루비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저는 루비가 되겠다고 되게 많이 말했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믿지 않는 나를 보면서 진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계속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 그냥 꼭 해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고요.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아직 한 번도 컨벤션을 참석해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참석하시기로 권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나씩 이뤄지는 거예요. 제 지인분이 소개를 시켜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모아 모으셨어요. 근데 국적도 너무 다양해요. 싱가포르,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되게 다양한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와, 나도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나도 터지는구나. 너무 기대했고요. 파트너 사장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이 많은 분 중에 얼굴이 가장 처져 있는 모델 두 분을 앞쪽으로 모셔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파일을 들고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백인 분은요, 예전 밴쿠버 주지사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경기도 도지사 이런 분이에요. 이때 자선 모금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제품을 다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시누이의 도움을 받아서 다 세팅을 하고 사람들을 계속 만났는데요. 단한 개도 매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에는 이런 자선 행사 같이 바쁜 데서는 뉴스킨 제품이나 사업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또 배운 거예요. 그렇게 계속 소개를 받으면서 한 분이 LOI를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영어로 트레이닝을 제가 해봤었거든요. 한국말로도 트레이닝을 부족한데 영어로 하려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사업을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캐나다에는 한국인 사업자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이 중국인 사업자들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지? 그리고 내가 외국 사람한테 이 사업과 제품을 알리려고 다가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들의 니즈는 조금 다르나? 이분들을 다 다르게 대해야 되나?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보고 겪어보니까 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당시에 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던 제가 노력 없이 너무 큰걸 원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경험이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은 저희가 팀에서 영어로 사업 설명회도 하고 또 영어로 애프터 미팅도 하는데 그때 경험을 자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 분, 두분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계시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밤낮없이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집에서도 막 했고요. 카페에서도 했고요. 밴쿠버에 워크인센터가 있어요. 뉴스킨 센터가. 그쪽에서도 했고요. 초대자가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그냥 매번 정해진 그 시간에 그냥 열심히 계속 했었어요. 데모도 하고 실험도 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뉴스킨 색조로 메이크업도 보여주고 서로가 하나씩 파트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그때 실력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초대자가 없는 날은 사실 기운이 조금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그래, 우리가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구나. 그렇게 여겼고, 그럼 왜 우리는 초대자가 없을까? 뭐가 부족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파악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어떨 때는 많으면 세 분, 다섯 분, 이렇게 초대자가 생기다가, 한 번은 가장 많은 초대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장소를 갑자기 사용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딱한 시간 전에. 모두가 멘붕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파트너 사장님이 사시는 아파트 아래 조그만 룸을 저희가 급하게 구했어요. 근데 의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의자는 아시는 분 사무실에 가서 차에다 막 실어서 왔고요. TV가 없으니까 위에서 TV를 가지고 내려오고요. 너무 웃긴 게 저기 중간에 하얀 커버로 덮여 있는 게 당구대예요.
저기 당구대가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하는데 당구대를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급하게 커버로 막 덮었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세미나를 마쳤거든요. 근데 긴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긴장이 너무 풀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왜 하필 초대자가 이렇게 가장 많은 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진짜 너무 다이나믹하다. 왜냐면 저희가 세미나를 할 장소가 없으니까 마땅치 않을 때는 저렇게 큰 TV를 계속 이고 지고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역시도 저희 사업에는 자산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사업한 지 1년이 조금 되지 않아서 캐나다 한국 사람 처음으로 제가 루비라고 하는 직급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석세스트립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온 한국 사람은 저 하나더라고요. 근데 어카운트 매니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샌디 틸러슨 사장님하고 다른 여자 사장님들하고 조식을 같이 하면서 샌디 사장님의 성공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랑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경매가가 몇 억씩 하잖아요. 저한테는 샌디 사장님이 초기에 얼마나 어렵게 이 사업을 해나갔는지 그 얘기를 듣는 게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게그 당시에 제가 트립을 저랑 남편이랑 저희 큰애랑 이렇게 셋이 갔었고 첫 트립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데 얼떨떨한 거예요. 근데 트립에서 피인정식 파티가 있는데 팀이 없으니까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갑자기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트립은 혼자 오는 게 아니구나.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나 진짜 다음 트립은 절대 혼자 안 와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고, 그때 옆에서 한 팀처럼 저를 챙겨주고 보듬어 주신 분이 미국의 500만 장자 이강민 엘리자베스 리 사장님이세요. 그두 분이 저한테 사진도 찍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때 제가 그두 분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두 분께 너무 지금도 늘 감사하고요. 그전에는 사실 캐나다가, 뉴스킨 캐나다가 생기고 나서 캐나다 전 역에 한국인 사업자가 20명 남짓이었대요. 2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점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좋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뉴스킨 사업자로서 자부심도 들고 더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꿈의 루비였거든요. 근데 저의 목표가 정말 그냥 루비였어요. 스폰서 사장님이 정말 여러 번 그 다음 목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들렸나 봐요. 알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뭔가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눈먼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아, 안 되겠다. 다시 시스템에 완전 젖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박석범 사장님이 주최하시는 미국 히말라야 랠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랠리가 매달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전까진 랠리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처음으로 랠리에 가서 사업자 스피치도 잠깐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됐었고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만나뵙고 저희 팀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한 번은 저의 조상님 같은 이길재 사장님이 한국에서 직접 여기로 랠리를 참여하러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무조건 가야지 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두 명은 선발대로 문제없이 갔고요. 저 포함 세 명이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다른 곳을 경유해서 가야만 했고요. 결국 저희는 첫날 일정이 다 끝나고 저녁에서야 도착을 했어요. 그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분은 저의 오른팔 같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었지만 다른 한 분은 아직 사업을 제대로 결정하지도 못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과연 옳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오른팔이 늘 되어주시는 저희 장혜진 사장님께서, 가야 된다. 랠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에 사업을 그때 알아보던 그분도 가자라고 선택을 해서,
저희가 평소보다 두 배나 드는 비용을 내고 100만 원짜리 랠리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랠리나 컨벤션 갈때 철저하게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리고 이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백만장자 팀 엘리트 최충일 부현진 사장님이셨고요. 제가 그때 첫 랠리 사회를 봤었어요. 다행히 제 사회가 이튿날이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랠리 때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3개월 차였는데요. 이때 사업을 알아보겠다. 근데 랠리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정도 비용이 들 거다라고 했는데도 가겠다라고 하는 가망 사업자분들이 여러 명이 계신 거예요. 그럼 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걱정할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그리고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차피 몇 시간 안 타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비용을 그 정도 들였으면 그래도 뭔가 남았을 법도 한데 아무도 사업을 그때 결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2년이 지금 지나고 나서 타이밍이 맞았는지 지금 다시 사업을 진지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분이 생겼어요. 이런 게 저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 백만장자 스폰서 사장님이랑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생기려고 하는 이때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언도 얻었었고요. 저보다들 앞서가시는 리더 사장님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출산 후에 계속 모유수유를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모유수유를 하다 보니 아기가 저한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트레이닝하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바빴는데 저희 2대 파트너 사장님이 루비가 되면서 그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에너지 넘치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출산하고 몸조리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열리는 미주 컨벤션이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없어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스로 그 컨벤션에 참석을 하셨고 또 석세스 트립도 달성을 하셨어요. 지금은 여기 계시는 이세 사장님 모두가 리더 사장님들이 돼서 진짜 우리 힘을 합치면 이제 못할 게 없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마스터마인드가 생겼구나. 너무 기쁘다. 근데 그걸 또 담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너무 행복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원했거든요. 이런 팀이 생기기를. 너무도 원했던 팀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다 담아내지?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하고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조언을 계속 얻고 상담하고 하면서 한분한분다 시스템으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 설명회나 뷰티 클래스나 동안방, 북미팅, 트레이닝, 탱커 미팅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씩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엑스포인데요. 중국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냥 저희만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가끔은 그냥 중국말로만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밴쿠버 뉴스킨 센터에서 저희 팀이 진행했던 사업 설명회예요. 그리고 지금 백만장자 윤혜정 사장님이 밴쿠버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윤혜정 사장님 팀하고 함께 저희가 세미나도 진행을 하면서 스폰서 사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엑스포여도 늘 애프터 미팅. 애프터 미팅 끝나면 디테일하게 팔로우 하는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드림데이였어요. 그래서 드림보드도 같이 만들고 아이들의 꿈도 듣고 애들은 또 엄마 아빠의 꿈을 들으면서 그걸 보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꿈이 이렇게 커지고 그한 사람의 가족들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운인지 그럼 그걸 지키는 힘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모두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모두 일당 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줌 미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위기에는 기회가 있다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시공간을 넘어서 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제약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데, 형제라인 사장님들, 그리고 다른 그룹에 있는 사장님들도 모시고, 그분들의 경험을 듣는 시간도 계속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줄 게 필요해서 계속 쌓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미국 LA 랠리 때 박상용 사장님이 아내 되시는 김나은 사장님이랑 같이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친히 부탁을 해서 저희 팀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잠깐 내주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밤늦은 시간에 박석범 사장님 호텔방으로 거의 뭐문 열고 뛰쳐들어간 거나 다름없이 찾아 들어갔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신 그 성공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주셨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이렇게 조건 없이 나누는 이런 문화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뉴스킨 사업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박석범 사장님한테 다시 감사드려요. 그때가 되게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저희는 요즘에는 줌을 통해서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안방 파티도 줌으로 해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리더는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즘 정말 많이 와닿아요. 왜냐면 동안방 파티를 줌으로 절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카톡, 라이브톡을 통해서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또 저희가 진행하는 저희 사업자분들이 본인의 재능도 같이 기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이런 상황이어도, 아, 그래,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네, 진짜 위기가 기회다,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아, 하우투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그 방법을 알면 날라다닐 것 같았어요. 초기에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만 이렇게 못하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다른 사람이랑 저를 비교해서 보면 저가 너무 찌질한 거예요. 진짜 방법적인 것만 찾아서 제가 여기저기 계속 기웃기웃했었거든요. 제가 뭘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의 강의 제목인 조금은 다들 아는 뻔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룹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안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모듈에 입각한 사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또 너무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근데 물론 그전에도 저희 그룹에서 늘꿈 트레이닝도 했었고요, 모듈 트레이닝도 했었는데요, 그게 그제서야 와닿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삶을 만족하나? 그럼 지금 만족하면 몇년 후에는 괜찮은가? 지금 만족하지 않으면 몇년 후에는 그럼 만족이 될까? 진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나는 뭘 정말로 원할까? 그런 걸 계속 질문을 했고, 그럼 나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랑 뉴스킨 회사랑 제품 보상 시스템을 제대로 검토했나? 그럼 확신이 있나? 그럼 이 모든 게 확신이 있으면 나는 내 성공을 확신하나? 그럼 앞으로 목표는 있는지, 뉴스킨 사업을 떠나서 내 인생에 대한 목표가 뭔지, 이 엄청난 기회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제가 계속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트레이닝을 저희 그룹에서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제가 주저주저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일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뭔가 너무 두껍고 뿌연 하얀 막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막이 다 거쳐진 기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하는 나도 전달받는 그 사람도 진정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팀에서는 지금 4년째 탱커를 계속 매달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그 역시도 제가 안 믿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 읽고 강의 듣고 시스템에 나온다고 소비자랑 사업자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저한테 계속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공을 쌓는데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그 내공으로 외공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얻으면 된다는 걸안 믿었던 거예요. 이전에 백만장자 김건우 사장님이 그 탱커 강의 중 어떤 강의 중에서 내가 하는 그 탱커 중에 동그라미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사업이 잘 되는 이유고 동그라미가 없는 부분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점점 좀더알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박석범 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성공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하더라도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을 거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결과가 없으니까요. 스폰서 사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현명하게 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현명한 방법이 결국 목표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그 하나만을 보게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도 이를 아주 심플하게 해주는 특효약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표 정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목표를 정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외칠 때마다 개미처럼 기어들어가는 제 목소리에 제가 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목표라는 걸 갖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 나는 한 번도 목표를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니까 목표를 세우는 걸 배우자.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하고 목표를 세우는 걸 배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나씩 이뤄나갔습니다. 결국, 목표는 이루는 것보다 세우는 게더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은 저희가 책을 되게 많이 읽잖아요. 근데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분들이 오시면은 이 얇은 책으로 북미팅을 처음에 하는데요. 아주 얇은 책이지만 그 안에 저희 비즈니스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내 걸로 씹어 먹을 수 있고 더 크게 생각하고 우리 사업에 접목시키도록 책으로 저희를 성장하게끔 도와주시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한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책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을 팔로우업하는 걸 그대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폰서랑 한 방향 정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 하는 게한 방향 정렬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를 따라해봤고요. 제스처를 따라해봤고요. 그 스폰서 사장님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해 봤는데 결국에는 생각이 한 방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스폰서 상담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 내가 한 일을 보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내 성공을 진심으로 가장 바라는 사람이 스폰서 사장님이시고 그럼 그분이랑 내가 생각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얼마나 내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정말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모든 기운이 나한테로 오도록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잘 복제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결과를 통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저 혼자 컨벤션을 갔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2017년에는 파트너 사장님이랑 갔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팀이랑 함께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을 했어요. 아, 이게 근데 진짜 될까?
진짜 됐으면 너무 좋겠다 했던 그런 게 하나하나씩 실제로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걸 직접 경험하니까 더큰 확신이 들고 정말로 내가 본이 비전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걸 알리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첫 번째 트립은 저 혼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호주 시드니 트립은 제 파트너 사장님들 세분 포함 저까지 네 명이 함께 가게 되었어요. 트립을 목표하셨고, 행동했고, 수정하고, 또 다시 행동하고, 정말 열심히 뛴 이분들의 열정이 저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이 사업은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엔 제품만 알렸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저는 처음에 제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이 좋아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품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아, 에이즈락을 먹고 바르면 얼굴이랑 몸속이 펴지는데 사업을 하면 인생이 펴지는구나. 사업을 전하지 않는 건 진짜 우리 직무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분들이 그러하듯이 저한테도 제두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데요. 저는 애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서 그냥 처음에 돈이라는 이유 딱 하나로 선택했던 뉴스킨이었어요. 저는 뼛속까지 가난한 사람 마인드였고, 나눌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내 내면을 가꾸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 뉴스킨이 주는 유산 상속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아니라, 부자 마인드를 상속하는 일이구나. 어릴 때부터 이 애들이 이 엄마가 이렇게 엄청나게 멋진 사업을 하는 걸 보고 계속 자라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아이들도 그럼 이렇게 자라면 이 애들이 앞으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풍부하고 멋진 삶을 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첫째가 한 살이었고 손이 되게 많이 가는 나이였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의심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일단 선택을 했던 그때 그 저의 선택이 제가 살면서 진짜 가장 잘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뉴스킨 사업은 나처럼 너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성실함과 배움으로 평생도 아니고 일정 기간만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거.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제로인 곳에서 하는 것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서 하는 건 훗날에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이 일을 알려준 저희 친언니이자 저희 1대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다른 일을 했으면 자매지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데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얼굴을 볼수 있을까? 왜냐면 미팅을 통해서도 매주 보니까 떨어져서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 초기에 저랑 언니랑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걸 알게 됐을까? 언니가 이상한 걸 갖고 왔으면 진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뻔했어? 언니가 진짜 제대로 된걸 알아와서 너무 고마워. 지금도 언니는 저한테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고요. 제가 2014년에 사업을 알아볼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저를 옳은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한번더 생각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의 가치를 더 크게, 더 넓게 보게 도와주시는 엄마 같고, 언니 같고, 호랑이 선생님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아요. 저희 정신적 지주인 저희 2대 스폰서 이은정 사장님이세요. 늘 이 은혜는 못 갚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캐나다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드시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백만장자 이지연 사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답하기 위해서 올해 꼭 핀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7월 SBA, 12월 EBA입니다. 또 공표를 해야 또그 부담감을 안고 열심히 뛰잖아요. 앞으로 저의 꿈은요, 제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배우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무 바쁘게 사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딱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생각하게 하는 이런 시간을 주는 게 아닐까?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감사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저를 이렇게 자리에 세워주신 리더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